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이번 시간 구독자와 1대1 레슨 방송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물론 직장인 분들은 참여하기 힘드시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닥터 K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렇게 실시간 방송 알림이 가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궁금한 종목들 닥터 K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구독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제약 85,000원에 들어갔고 11시 반쯤에 들어갔다. 타이밍 어떻는가? 자, 이야기 주셨고, 종목 상담도 올라왔네요. 김혜리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가지 종목 많이 주시던데 이렇게 실시간 들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S모 14,500원. 자, 언제 사셨는지 애경산업하고 올려놓으십시오. 언제 샀는지 중요합니다. 65,100원. 자, 셀트리온 제약을 85,000원. 85,000원이면 오늘 11시 반 85,000원. 11시 반. 자, 일단 올라타는 거 보고 사셨네, 그죠? 85,000원. 근데 오늘 큰 부분 중에 하나 간과한 거 있다. 자, 여기 21선, 5분봉에 21선 올라탄 거 보고 들어간 것까지는 뭐 그렇습니다만, 다시 5분봉 21 깬 거 보고 팔았다. 잘 하셨고요, 일단. 그것은 잘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거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뭔가 같습니까? 한번 올려보십시오. 뭐든지 한번 올려보십시오. 정답은 없으니까요. 닥터K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부분, 꼭 종목에 국한할 게 아니라 가장 큰 부분 하나 간과한 게 있다. 자, 네, 맞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장 전체가 안 좋았다. 맞습니다. 장 전체가 안 좋았고,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특히 또 추세 깨지고 있는 일봉에서 이거 20일 안 깨고 해야 되는데 밑으로 깨지는데, 자, 85,000, 물론 분봉에서 포인트를 잡긴 했으나 큰 대전제가 훼손되고 있는데 매수 포인트 잡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것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 돌려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20일을 올라타긴 했는데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전제는 시장 전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전일에 이어서 양봉도 아니고 11시 반 볼까요? 자, 11시 반 보면요. 자, 11시 반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시장이 턴하려는 조짐 전혀 없습니다. 그죠? 11시 반 여기지 않습니까? 5분봉 올라타야 되는데 시장이 올라타야 되는데 시장도 못 올라탔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 혼자 독불 장군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큰 숲을 먼저 좀 체크를 잘 못했다. 그러나 잘하신 부분은 재빨리 20일을 깨면 손절하겠다는 그 시나리오대로 잘 하셨으니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먼저 큰 시장, 코스닥 시장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도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고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 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 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별로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혜림님이 질문 주신 S모는 오늘 샀고요. S모는 오늘. 그리고 애경산업은 애경산업은 언제 사셨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02,900원. 102,900원. 자, 이거 뭐 순서대로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닥터K가 매도 포인트 자꾸 말씀드리는데, 매도 포인트 그러니까 자꾸 안 지키시니까 방송을 제대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김혜림님, 닥터K가 최근에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 닥터K가 책임진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방송 들었으면 1번,
안 들었으면 2번 한번 올려보십시오.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닥터K가 주식 기초 강의에서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 4. 이거 3입니다. 3. 월성 강하게 깨는 거. 그럼 팔아라고 했는데 안 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송 들었다. 들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하고 안 하고는 물론 본인의 선택입니다만 안한게 후회된다 생각 드시면 따라 그렇게 해라 하고 한거 적용 안한게 후회된다 생각하시면 1번. 아니, 뭐 내가 잘한 것 같다 생각하시면 2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후회되시죠? 자, 김혜림님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매도 포인트에서 매도 잘 못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 수익 안 나거든요. 수익 난 거는 자꾸 토해내고, 자, 포인트 안 좋았던 거는 손실 계속 보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닥터K가 주식 기초 강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2, 3, 4딱 말씀드렸는데, 그거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기억이 떠오를 때까지 들으십시오. 듣겠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한번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겠다 생각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그것만 할줄 알아도 김혜림님한테는 반드시 수익이 더날수 있는 팁들입니다. 1, 2, 3, 4.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 지키시잖아요. 아까 분명히 설명 들었댔는데, 설명 들었으면 설명한 대로 그렇게 시그널이 나오면 실행에 옮겨야죠. 하겠다 하셨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공부해 보십시오. 분명히 매도 시그널입니다. 셀트리온 헬스 케어. 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에스모 14,500원 오늘 사셨댔습니다. 자, 오늘 근데 오늘 왜 사시죠? 저는 참 조금 애정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강한 어투로 말씀드립니다. 애정이 없으면, 왜냐하면 저한테 질문도 많이 주시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애정 없으면 별로네요. 자, 위 꽃게 사셨네요. 빠지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 왜 사셨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살만한 위치였다. 1번. 다른 분들도 한번 눌러보십시오. 좀 살만한 위치다. 1번. 영 아닌 것 같은데. 2번. 한번 고점인 것 같은데. 2번. 시장도 박살나는데. 이 고점에서 사면 될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차트상 더갈것 같다. 닥터K가 어느 부위에서 사자 그랬죠? 닥터K는, 자, 닥터K 입장에서 여기하고, 여기 아니면 살데 없습니다. 이거 고점 위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점에서 자꾸 따라가시잖아요. 이러면 내일 깨지면 어디까지 빠지는 줄 아십니까? 12,000원까지 그냥 빠져요. 심하면 11,000원까지도 빠집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거 T4입니다. T4. 자, 5일선 깨면 파는 거, 팁3고요. 5일선 깨기 전에도 목표치 인근에서 윗골이 달리면 매도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들었으면 1번 눌러보십시오. 다른 분도, 박진우님. 매도 시그널이라고 들었으면 1번. 자, 들었다 했죠? 2억 크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밑에 2억 좁히를 갑니다. 그리고 자, 목표치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보죠. 목표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3,200원대에서 7,120원이니까 그냥 끝다리 떼고요. 4,000원 상승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4,000원 하면 11,100원이죠. 11,100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 첫 번째 목표치를 산정할 수 있고요. 11,100원이니까 여기. 자, 여기서 일단 흔들림 크게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박스권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목표치 할 때. 자, 여기를 목표치를 가져오면, 자, 얼마인가 하면 대략 5,800원이죠. 5,800원. 그럼 여기서 5,800원 더 하게 되면 14,800원. 14,800원이면 자, 여기 인근입니다. 여기 인근.
14,800원. 자, 닥터 K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표치 인근으로 가면 흔들림 심하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목표치 인근으로 가니까 심하잖아요. 목표치 인근으로 가니까. 여기도 단기 목표치, 여기 박스권 돌파 인근 목표치 딱 되니까 여기 오니까 흔들림 팍 빠지고요. 자, 여기 또 돌파한 지점 박스권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 해보니까 여기까지 나오니까 위에서 엄청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 시점이 상당히 잘못됐다. 단기적으로 2,900원에서 15,600원이니까 3,100이 되면 4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을 꼭대기에서 올라탔다. 자, 그래서 상당히 매수 포인트 잘못됐다. 맨 마지막에 살 수 있는 포인트, 자, 6,900원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2,000원권이나 3,000원권에서 더블 이상 올라온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대 양봉에 서면 뭐 따라갈 수는 있었겠으나 더블이 오르고 난 이후에 또 따라갔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잘못됐다. 나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에서 오늘 꼭다리에서 샀다.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빠지게 되면 12,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더 빠지게 되면 11,000원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분봉에서도 추세 다 꺾였다. 30분봉에서 그나마 지키고 있다. 이거 깨지면 12,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다 반등 시도 한번 나와도 13,000원 올라가기 힘들 것이고, 왔다 갔다 하다 밑으로 쳐지면 더 밑으로, 자, 쳐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산업. 근데 대형 우량주는 거의 없고 전부 다 좀 가벼운 종목밖에 없어요. 제가 김혜림님하고는 자주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혜림님은 지금 전업 투자 하십니까? 이 보십시오. 전부 꼭대기에서 사지 않습니까? 매수 포인트 진짜 잘못됐어요. 이 꼭대기에서 뭐 스트레이트로 빠지잖아요. 그죠? 매수 포인트 완전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김혜림님은 매수 포인트가 꼭대기에서 자꾸 따라가는 버릇이 있으니까 이 주가의 흐름이 적절하게 매수 포인트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를 아주 진짜 거꾸로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팔아야 될 시점에 자꾸 사고 있고, 그리고 매도 시그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닥터케이가 분명히 GS건설인가도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죠? 그때 저한테 GS건설 물어보셨죠?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 말씀하셨죠.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저한테 물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답 안 했어요. 팔아려는데 못 팔았다면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리겠습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나잖아요. 맞죠? GS건설 맞죠? 그죠?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1번. 자, 하하매님 반갑습니다. 현대차. 현대차는 개인적으로 13만원대 정도는 중장기 한다면 분할 매수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사는 거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박스권을 많이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종목 지금 몇 종목 갖고 있어요? 그냥 그 뭐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렇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셀트린 제약, 에스모, 애경산업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하셨는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방송 올려놨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방송 보시고. 아, 이거 장대 연봉이면 다음날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아니면 내려 20일까지 밀리는 게 정상이다, 10만원대까지 밀리는 게 정상이다. 자, 밀리는 게 정상이다 7번,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8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닥터K가 11만에서 12만 사이, 여기 상당히 고점이다, 밀린다, 기다리자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자, 왜 정상인가 하면요, 우리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음봉이 뭡니까? 자, 시초가가 위에 고가고 종가가 저가입니다. 몇 퍼센트 빠졌는가 하면 7.6% 빠졌어요. 작게 빠진 게 아닙니다. 7.6% 상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세가 컸다면 내일 내려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왜 자꾸 보고 계셨냐 이 말이죠. 물론 수익권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잘 챙겨야 됩니다. 잘 챙겨. 적어도 여기 깨지면, 자, 11만원 깨졌을 때 팔았어야 됩니다. 그죠? 더 빠르게는 전전일, 전일, 그러니까 11만 4천 정도 깨지면 던져야죠. 그리고 오늘 시초가에서 여기 깨지면 11만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 아닙니까?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근데 10만원권은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제 이평선들 두개 지지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돌파하기가 안 쉽습니다. 자, 뭐라고 드린가 하면 이렇게 돌려내기 안 쉬워요. 지지부진하다가 딱빵 돌파하잖아요. 여기 모양까지. 그러면 더 이상 이 밑으로 잘안 밀릴 수 있어요.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적어도 한번 왔다 갔다는 해요. 횡보 비슷하게 그리다가 밑으로 처지지 빵빵빵 밑으로 이렇게 안 내려가요. 그러나 이제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자, 잘 챙기셔라.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 넣으면 시그널대로 잘 지키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한번 보여드리면, 현대차는 여기 보면 닥터케이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데, 자,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저점 부위입니다. 자, 박스권 저점 부위. 그래서, 자, 12만 5천원 정도는 충분히 지지권이다. 자, 그래서 중장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산으로 하루에 한 달에 한번 정도로 그냥 적당한 금액 모아 나가는 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15만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세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조금 물려가도, 이런 종목은 물려가도 큰 상관없다. 뭐 닥터케인이 뭐말 바꾸기 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현대차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정도의 주식은 적당한 가격, 이런 꼭대기 말고요. 이런 꼭대기 아니지 않습니까? 저점 부위에서 사자는 거거든요. 중장기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근차근 한번 모아갈 필요 있다. 그걸 말씀드리겠고, 자, 피보나치. 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자, 저점을 형성하고 상당히 랠리엔 지점이니까 여기를 저점으로 이렇게 피보나치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382 지점, 50% 지점, 여기 618 지점이지 않습니까? 자, 382 지점이 가장 좋고, 여기 박스권 지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깨지면서 이제 주가는 좀 힘이 없어졌고, 50%도 깨지고, 요 11.8%까지 밀린 상황은, 좀 별로이긴 하나, 자, 여기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왔다 갔다, 적어도 왔다 갔다는 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니까 이 정도 종목은 포트폴리오로 지금 저점 부위니까 월봉이 저점 부위니까 담아가는 거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림님은 제가 애정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니까 언짢아 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매도 타이밍 나오거나 매수 타이밍 나올 때 우물쭈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뭘로 대응하는가 하면요, 손절매로 대응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지지를 보고 있는 선이 깨지면 손절하겠다. 그런 강한 각오로, 아까 잘하셨잖아요, 박진우님. 그것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가 설사 매수 포인트가 조금 빨랐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5분봉에서 20일 올라타는 11시 반에
매수를 했다. 내 기준은 20일 올라탄 거 보고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매도 포인트 뭡니까? 손절 포인트. 20일 깨지면 팔겠다 해서 팔았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매수와 매도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방송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실시간으로도 많이 같이 방송 참여해 주시고 1대1로 이렇게 궁금한 점 닥터케이 아는 한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릴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하시고요. 구독하시게 되면 실시간 방송 때 알림 가니까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궁금한 거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